바닷가제가 화가 나버렸어요. 저기 그랬다 놨다 한다고. 어우, 이 바닷가제 팔 굉장히 좋네요. 이 홍게 어제 좋았는데 오늘도 좋겠죠? 요거는 오늘도 좋죠? 홍게 지금 어제 오늘 이래 들어오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5.2kg짜리 브라운 킹 크랩이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한지 방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9월 7일 오늘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네요. 오늘 몇 톤이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8.5톤 정도 나왔습니다. 다 합쳐서 두께가 8.3톤 나왔습니다. 8.3톤 정확하게 8.3톤 두께. 대성입니다. D1에 있는 오늘 소자 낮은 거는 8,000원. 예,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8,000원. 어느 게 싼 거? 8,000원짜리 소자 양념게장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이제 중자 올라가면은 13,000원, 14,000원. 13,000원, 14,000원까지. 그 다음에 대짜 좋은 거는 19,000원.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비춰야 영상에는 크고 작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말로다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 여기 D1입니다. 여기는 8시까지 나오셔야 돼요. 근데 항상 여기 전화번호도 필요하시면 넣어드릴 거니까 의뢰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예. 한길입니다. 한길통상. 이거 먼저 고급 버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돔. 지금 이게 33,000원 키로에. 이거 몇? 2kg 나와요? 네, 큰 거는 2kg 나오고 작은 거는 1.5kg 정도. 2kg 나오는 게 33,000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오늘 어디 좀 어디서 좋은 게 나왔나요? 지금 요거는 저기 양식,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요? 양식이라고 봐야 되지, 이거는. 예. 똑같아. 지금 여기 33,000원. 그 다음에 여기, 심화진은 아까 25,000원. 그 다음에 그 농어는? 만원짜리요? 예, 만원짜리 가성비 농어. 여기 한 길. 우럭은 얼마야? 1kg에 15,000원. 800g에요. 800g 나간다는 게 한 마리. 그 다음에 능성어. 22,000원 그냥 원가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단새우 요거는 아까 45,000원. 이거 2kg에? 2kg. 그 다음에 심아지 좋은 거, 큰 거. 35,000원. 농어 2만원? 예. 놈이는 19,000원. 참돔 19,000원. 예. 아, 됐어요. 그 완도가 요즘에 강어 비싸고. 완도 광어 얼마예요? 2.5 이상짜리. 2.5 이상? 32,000원. 예. 3kg 33,000원. 그 다음에 꽃게 12,000원. 오늘 많이, 오늘 꽃게 다 좋아요. 좋은 것들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도. 섞인 것, 좀 섞였어요. 사이즈가 보니까. 예, 근데 12,000원. 그 다음에 숭어? 숭어 얼마라고 그랬죠? 9,000원. 숭어 9,000원. 이거 참숭어요. 참숭어 9,000원. 예, 9,000원이 참숭어. 그 다음에 요거 꽃게는 1kg 나가는 겁니다. 여기 최소 단위는 반만 팔아요? 5kg 판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아까 33,000원 준 거, 요거 사는 거 바로 요거 해놓은 겁니다. 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예. 신일입니다. 요거 아까 얼마라 그랬죠? 이거는 19,000원. 19,000원짜리? 예. 그 다음에 농어가, 농어 요건 얼마짜리예요? 16,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돌돔 또 여기 또 있네. 4만원이요? 요거 4만원짜리, 요거 4만원짜리. 1kg 정도급 4만원. 활성도나 이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kg 박스 62,000원이요. 65,000원? 62,000원. 62,000원. 2.5kg 65,000원. 완전 통, 이거 통발입니다. 통발. 통발이면 가격 굉장히 좋은 거예요. 능성어 이건 얼마예요? 이거 25,000원. 25,000원. 광어는? 광어는 여기 있는 거 24,000원. 24,000원. 그 다음에 이거 숭어 얼마나 했어요? 6,000원? 요게 아까 서천이라 그랬었나? 요거 그랬던 거. 아니, 다른 데기다. 다른 데끼 서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마요. 방열미로 요거 만원. 방열미로 이거 횟감 되는 거로 나온 겁니다. 민어. 그 다음에 작은 거 활. 요거는 13,000원. 키로에 13,000원. 요거는 2kg가 좀 안 될 것 같이 보이네. 1kg 한 중후반 정도 될 거 13,000원이에요. 키로에 가격 굉장히 가격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광어는 얼마야? 광어는 작은 거는 18,000원. 18,000원 작은 거? 그거 200 나오고요. 이거 어디 건데? 와, 제주 거. 제주 거?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좀, 저기 고급 광어는? 완두권은 오늘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구나. 예. 일단 여기 신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자연산이 색이 자연산. 어, 그래. 자연산. 자연산 얼마고 일본산 얼마야? 사이즈 큰 거, 요건 2만원짜리고. 요건 2만원짜리 큰 거? 자연산 18,000원. 예. 그 다음에 꽃게 여기 아까 얼마 썼더라? 사장님 알아요? 15,000원? 만원. 만원. 야, 오늘 참 만원. 내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가격이 헷갈려. 여기는 만원, 만원에 파는 거 만원. 그 다음에 제빵은 얼마에 팔아요, 오늘? 24,000원. 24,000원. 어, 숭어는? 숭어. 어, 이거 참숭어요? 개숭어예요. 아, 개숭어 9,000원이에요. 어, 9,000원. 여기는 오복이에요, 오복. 어, 이거 농어, 어, 시마지. 시마지는 2kg 후반대가 3만원이네, 3만원. 참도 맘, 여름데 가격, 여기 뭐 깎아주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써놓은 거 그대로 보시면 그 가격 다 맞습니다. 제빵은 24,000원, 농어 2kg대가 2만원, 그렇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제빵어하고 숭어, 14,000원, 자연산 14,000원, 참도. 그 다음에 이제 제빵어가 좀 많이 있네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격 물어보거든요. 제빵어를 많이 갖다 찍어놨네, 지금 제빵어. 어, 부실이, 요건 키로수 그래 안 크네. 요건 만 원씩이네요. 여기 돼지예요. 여기 한 번씩 여 부실이 많이 잘 갖다 놓으니까, 어, 부실이 급한 될 것 같으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성돔 같은 것도, 감성돔 이건 얼마짜리에요? 자연산 2만 원. 2만 원. 자연산 2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자연산 참돔 만 얼마라 그랬어요? 참돔은. 참돔 한 번만 더 요것만 하나 담고 갈게요. 참돔. 자연산 참돔. 이거 자연산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예요, 자연산?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예. 아, 만 구천 원, 예. 수조기가 좋네요, 이거. 팔 수조기인데. 가격이 지금 사장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팔 수조기 C6D6 사이에는 영남학입니다. 횟감 병어가 좀 사이즈 차이에요. 4만원짜리 있고 6미 4만원, 8미가 3만원. 양은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병어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맛이 다 좀 고급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5,000원짜리. 그 다음에 작은 거는 15,000원. 만원짜리 있고 선도는 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그래요. 여기 횟감 새우, 단새우 요거는 6만원짜리 박스에요. 서재 2만원. 그 다음에 자연산 장어. 요런 건 메이드 인 거고. 생물 꽃게인데 요거는 박스로 들어와서 요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2만원 돼 있네요. 3kg 2만원. 오징어 이거 65,000원짜리, 65,000원짜리, 그 다음에 노란 가자미 2만원짜리, 이래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 35,000원. 이거 마리에 35,000원이네, 이거. 삐뚤이가 15,000원. 이건 마리에 대한 가격이죠? 자, 마리에 맞습니다, 이거는. 횟감 삼치가 12,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생물 갈치가 38,000원. 생물 갈치 5만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요거 마리에 대한 거 맞죠? 예. 여기 영남학입니다. 우원유통입니다. C09 우원유통. 지금 요 큰 박스, 이거 지금 섞였다며? 이게 참고등하고 정고등하고, 이건 얼마예요? 섞였다고? 그냥 정고등어야. 정고등어요? 예, 얼마? 요거는 생고등어. 요, 얼마? 아, 요거? 한 살에 45,000원. 45,000원. 그 다음에, 이거 2만원. 2만원. 이거 같은 거고, 이거는? 이거는 참고등어 5마리. 아, 참고등어. 이거 섞인 게 아니고, 요거 얼마? 5마리에, 이거 17,000원 줘야 되나? 5마리에 17,000원. 참고등어가 이렇게 비싸요. 이거 부산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이게 17,000원짜리? 이거 2만원. 요거 2만원 해놓은 거네. 육미 2만원. 참고등어입니다, 요거는. 참고등어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참고등어? 어, 이 참고등어하고, 요 참고등어잖아. 그 다음에 전고등어하고. 요거로 해가지고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 여기, 요게 전고등어. 그 다음에 여기. 얼룩이에요, 얼룩이. 예, 얼룩이. 참고등어. 그 다음에 얼룩이, 요짝이 얼룩이 조금. 일단 나중에 그거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병어? 25,000원. 그 다음에 작은 건요? 만원. 오, 요 단새우 좋네요, 단새우. 6만원. 6만원. 2kg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6만원. 6만원. 키로에 6, 아, 요거 박스에 6만원이고. 그 다음에 숭어 좋네, 이건 어디? 숭어 키로 7,000원. 키로 7,000원. 예. 요거 소천 거라고 아까 얘기 들었어요. 요거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문어. 예.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13,000원에서부터 큰 거는? 큰 거는 15,000원. 15,000원. 이거 횟감이에요. 지금 민어가 요즘 방열 민어, 요 방열돼서 들어오는 건데 좋습니다. 지금. 예, 고맙습니다. 상자 35,000원입니다. 요거. 상자 35,000원. 피문어. 골뱅이건 얼마예요? 골뱅이? 예. 25,000원. 25,000원. 2kg 기본. 그 다음에 요거 전어. 전어 키로 7,000원. 7,000원. 요거는 왜 이래 싸요? 구이감이라도 손도 좋고. 오늘 전어. 예. 아니, 여기 전어가 키로에 25,000원 나왔지. 낙찰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비싸서 안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 이해. 예. 고맙습니다. 만물입니다. 폐류 3132 만물. 요 신미 45,000원짜리 지금 갈치, 요거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20만원, 요건 상자에 20만원이에요. 여기 나오신, 그 다음에 16만원짜리, 요것도 좋고. 고등어 요거 38,000원. 그 다음에 뿔소라 이거 23,000원? 예. 그 다음에 여기 흰다리새우 박스에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18,000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많이 없네. 요 대구는 없는 얼마예요, 요건? 만원씩. 만원씩. 지금 그냥 떨이 세일 하시네. 여기 만물입니다. 7. 요 7짜리, 6호짜리 두 종류예요. 여기 1호예요. 요. 그냥 요리해 먹는 건 전혀 이상 없는 겁니다. 7, 6호. 요거는 횟감인데, 요 작은 거예요. 새꼬시용. 만원입니다. 요 박스에 대해서 만원이고. 요 민어는 8,000원이에요. 키로에 대해서 8,000원입니다. 요거는 키로에 대해서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8만원짜리 먹갈치 상자에. 그 다음에 요거 갈치 좋네요. 이런 거. 그거 얼마짜리에요, 사장님? 그거 4만 5천원. 4만 5천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만 5천원도 있고. 네, 3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쪽 2만 5천원. 여기는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사시려면 여기 와서 사세요. 여기 홍어 전문점이요. C14 기둥. 전국수산입니다. 여기 C08 전국수산. 이거 오늘 6호예요, 6호. 6만 5천원짜리 이거 좀 풀려놓은 거예요. 6만 5천원 10kg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절낚시 저거 2만 5천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2만 5천원. 그 다음에 저기 피문어는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4만 얼마. 오늘 피문어. 박스에 아까 4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네. 나와. 요거 지금 얼마 파는 거예요? 아, 오늘 그냥 2만 5천원. 2만 5천원. 이거, 이건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감사합니다. 저 다리 얼마 파는 거예요? 다리. 잘 보고 있습니다. 13,000원. 그 다음에 요 갈치 요거 얼마죠? 네. 얼마?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이거 2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고등어. 요거는 저기 전고등어, 참고등어가 섞여 있는 것 같아. 4만원. 예. 가자미 요건 얼마예요, 가자미? 가자미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병어는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 4만원. 요 4만원. 작은 거는? 25,000원. 25,000원. 이 전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파에 3만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키로에 대해서. 여기가,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복 이건 얼마예요 이거? 아 복구가 7,000원. 키로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 참복이에요 이게? 예 참복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꽃게 유고 이렇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 가오리 이거 얼마예요? 이건 좀 작은데 15,000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전국 부산입니다. 네. 지금 요 오늘 꽃게 특집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특집한 거 여기다 줬습니다. 오늘 물건 좋은 거로다가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네 좋은 걸로 예. 준비했어요 오늘. 예. 민어 사장님 아마 이 가격 없을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민어 예. 얼마? 6만원 7만원씩 나갔던 건데요. 예. 오늘은 네, 특별 AS 해가지고요 오늘 45,000원까지 드려요. 아 45,000원? 네 한 짝에 요거 여기 10마리에 네, 45,000원이면 좋네. 진짜 이렇게 안 쳐주기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45,000원 여기 전국수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섞인 거예요? 참하고? 네, 참하고 오늘은 참하고 저기 그 점이랑 섞여있는데요. 근데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이게 네.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 네 예. 이게 점이고요. 여기 이렇게 점 막 있는 거? 네 여기 요 점 있는 거 점 고등어. 네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참 고등어 없는 거 참인데 참이 네. 더 비쌉니다. 네 맛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훨씬 비싸요. 그치를 못해요. 예. 근데 예. 맛은 똑같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근데 저 제 라이브 봐요 안 봐요? 라이브죠 하루에 두 번씩. 여기 라이브 본대 그거 해주세요. 다 줬대. 보고서 맨날 와요. 네. 엊그저께 7만원. 네. 여기 뭐 박스로다가 35,000원, 45,000원 이래 있는데, 요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요 피문어.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 연어머리 찾으시는 분, 요거 3개 만원이랍니다. 그거, 예, 알려드릴게요. 여기 난전 쪽은, 공식적으로는 여기 10시까지입니다. 근데 난전 쪽은 8시까지 나오시고, 냉동은 10시까지 나오셔도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0시까지인데 8시까지는 나오셔야지 원만합니다. 바닷가재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캐나다도 활성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4만원 낙찰이에요. 낙찰가 4만원. 그 다음 거 35,000원. 그 다음에 다리 떨어진 거 한 마리 있는 거 한 마리 2만원 됐네요. 그 다음에 대게 요거 좋네요. 대게 아니 아주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조금 나왔네요. 37,000원 낙찰가입니다. 1호에 대한 가격이에요. 고장꺼 37,000원 23,000원 됐네요. 고장꺼 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꽃게 벼락을 얘네들이만 줘요 지금. 자주 39,500원 가능하네요. 이건 낙찰가예요. 낙찰가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지 건너편에 절지 28,000원 절지는 28,000원 되나요? 절지는 28,000원 네. 꼬물이 17,000원에 되네요. 꼬물이 17,000원 꼬물이 레드킹스라에서 노르웨이 세리오, 세리오, 사오 와라, 사오, 45,000원. 아, 오해. 지금 가격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꽃게 때문에 수입 핑크레 수입산이 지금 벼락 맞았어요. 사이 사이. 4만 원.
3구까지는 3구 78번 시계 38 다음에 다시 재경매 네 번째 바로 갑각류는 일상적인 시세는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두 개 다 삼삼오. 100개. 100개. 홍게 어제 좋았는지 오늘도 좋겠죠. 요건 오늘도 좋죠. 홍게 지금 어제 오늘 이래 들어오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개운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요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